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지금으로부터 더 알을 깨고 더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요님께서는 오늘 영화와 소설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지식을 함께 엮어보는 시간 첫버스 인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동진입니다. 지금 전국의 도서관과 학교 등 문화교육시설에서 지식 콘텐츠 OTT인 첫버스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숏버스에서 만날 수 있는 단편 영화와 그리고 살림출판사에서 출판한 고전 작품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얘기 나눌 작품은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 그리고 소설 데미안인데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함께 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영 배우님과 그리고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를 연출한 박지원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를 연출한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소설 데미안에 대해 들려주실 분을 또 모셨는데요. 살림출판사에서 세계문학 컬렉션을 주격하신 진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영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볼 영화에 대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실까요?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입니다. 동굴 속의 사람들, 바깥 세상, 낙원. 동굴을 뛰쳐나갔던 사람은 처음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살갗을 간지리는 바람과 우아하게 춤추는 나무들,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이름 모를 동물들. 그래, 세상 만물 그림자들의 실제. 여기가 분명 낙원이리라. 그는 곧바로 돌아가 자신이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여 보다 깊은 동굴에 가둬버렸다. 네,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는 남한에서 온 담입자가 북한의 군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설정으로 영화 속에서 제기되는 낙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묵직하게 던져주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가득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이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처음에 알을 깨고 나온 새라는 제목을 보고 즉각 데미안이 떠오르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는 아, 한 개인의 정신적인 성장 과정 이걸 그 소설이겠구나, 그런 영화겠구나 그러고 지레 짐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데미안하고는 달리 낙원도 그 설정이 돼 있고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지의 대립, 이건 어찌 보면은 데미안적인 어떤 그 주제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훨씬 더 확장된 묵직한 의미를 다루고 있구나.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영화에 감히 이렇게 시도를 한 그 박 감독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주인영 배우님께서는 영화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영화적으로는 공간에 따라서 빛을 되게 자유롭게 좀 다양하게 쓰신 게 보여서 좀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가 있었고 포만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데미안이라는 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영화를 보고 나서 데미안을 오랜만에 또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읽었을 때는 데미안이라는 책이 굉장히 무겁게만 느껴졌었는데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되게 영화에서 많은 자극을 얻고 본 게 스스로 느껴져서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박지원 감독님께서 이 알을 깨고 나온 새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는 그 남한의 주인공 잠입자가 낙원전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턱대고 북한에 찾아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난 북한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북한군들이 그 잠입자, 남한 사람을 보고 변하는 심경과 갈등을 좀 더 집중해서 보여주었던 작품인데, 사실 주인공은 남한 사람이지만 심경의 번화라든가 갈등은 다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연출을 통해서 주제에 좀 더 밀접하게 접근을 하려고 시도했었던 작품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여기저기 모티브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굴이 마치 그 플라톤이 말했던 동굴 우화에 나오는 동굴 같더라고요.
맞나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우화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동굴도 그렇고 저는 일단 제목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알을 깨고 나온 새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잖아요. 그 데미안에서 좀 모티브를 따온 작품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데미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이제 말씀하신 동굴 우화 뭐 참고를 했고 이제 이야기나 구조의 설정 같은 것들은 이제 소련의 스트로가츠키 형제의 노변의 피크닉이라는 SF 소설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알을 깨고 나온 새라는 영화를 소설 데미안과 연관지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목과 연관지어서 정확히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데미안에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오직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바로 안낙서스입니다. 이게 바로 그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거 그대로 놓고 보면은 영화에 그대로 그 연결시켜도 그 바로 의미들이 살아날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데미안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구절이고 젊은 시절 가슴에 간직했던 구절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암낙서스가 그 저기 그 지향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 암낙서스를 향해서 날아가는 새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영화에는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그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상황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에서는 껍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오바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 뭐 저기 그 감독이 그 감독님께서 직접 얘기하실 거지만 내 느낌으로는 그 알에서 자기 편견, 자기를 가지고 있는 알 여기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벗겨버려야 할 껍질의 한 소재로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데올 역시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람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기보다 동원됐을 뿐이다. 껍질의 하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깨야 되는 껍질의 하나로 동원됐을 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멋대로 해서 그랬습니까? 아,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깨달음 그리고 그 과정을 찬양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데미안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담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소설 데미안에도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나오지만 싱클레어 시점에서 얘기가 펼쳐지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잠입자가 마치 소설 속의 싱클레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잠입자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조장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조장에게 잠입자는 데미안 같은 존재지만 그 주인공 역시도 사실은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변화가 이뤄진 또 다른 싱클레어라는 것을 은연중에 좀 담아냈거든요. 맞아요. 잠입자도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이제 그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한 명이었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하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헤르만 헤세 소설 데미안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더 설명을 정해보고 싶은데요. 아유, 어려워라. 근데 지금 그 싱클레어 이름도 나오고 데미안 이름도 나왔는데 제목은 데미안으로 달려있지만 사실은 널 화자면서 주인공은 싱클레어죠. 싱클레어가 알을 깨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 이걸 그린 소설이고, 그럼 데미안은 누구냐? 스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싱클레어를 인도하는 인도자요, 스승. 이게 데미안이죠, 이름. 그러니까, 데미안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데미안이 알을 깨고 나오는 거. 데미안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싱클레어가 나를 깨고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사실은 싱클레어를 주인공으로 보면 일종의 교양 소설입니다. 이게 교양 소설. 이게 독일어로 하면 밀동수 로만이라고 그러는데, 밀동수라고 하는 게 그 의미를 얘기하면 이미지예요. 밀동수라고 로만이라고 해서 교양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미지 구축하는 소설. 아이가 성장한 젊은 애가 성장을 해가면서.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알에서 깨고 나온다, 알을 깨고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제대로 성장하는 거는 단순한 성숙이 아니라, 성숙이 아니라 탈바꿈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죠. 우리의 그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물리적으로 한 번 살았다 죽는 게 아니라 몇 번의 탈바꿈, 이게 탈바꿈으로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변신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데미안 같은 헤세 소설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변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변신이 어느 차원에서 일어날까요? 알을 깨고 나온 이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어느 차원에서 벌어지냐 이거죠. 그 변신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탈바꿈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마 잠자리 매미 이런 걸 거거든요. 매미가 저 애벌레로, 유충으로 애벌레로, 매미, 우리가 매미라고 부르는 거 동안 성장 기간은 7년이거든요. 근데 맴맴맴 하고 7이라고 죽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매미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본래 모습이라고. 거기에 그런 식의 변신을 거듭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따지면 될 텐데,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건, 핵심은 아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 변신이 어느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헤세 소설을 지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거기 나오는 건데요. 어느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죠. 물론 개인 차원이죠. 또 개인 중에서도 이제 내면의 성숙,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아 성찰,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겁니다. 겉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어제나 그 뭐 기독교적 종교적인 회심을 한 분이거나 뭐 이런 그 저 도 그 저 수련하는 사람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입문 과정 이럴 때 겉보기 똑같은데 안에서만 탈바꿈이 이루어지는 거. 에세 소설들의 그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진 것이면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을 깨고 나온 새에서 바로 읽은 게, 바로 그 제목을 보고 영화에서 짐작했던 게, 아, 한 개인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제 그걸 그리는 소설이라고, 지금 영화라고, 이라고 자꾸 소설이라고 그러네. 지금 참작했던 거죠. 지금 감독님과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어떤 정신적인 변화, 탈바꿈 이런 것이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이 데미안을 쓴 헤르만 헤세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헤세 개인의 삶보다는 이 양반이 써온 소설들을 보면 정말 집요하게 한 내면의 영혼 세계, 정신 세계,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구도, 구도의 길, 구원의 길, 이것까지도 소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소설을 쓴 사람이다. 결국 그냥 오히려 이 사람의 생애보다는 소설 세계를 압축해서 소개하는 게 훨씬 더 실감이 나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 말고 또 어떤 작품들을 썼을까요? 스펙트럼이 무지하게 넓어요. 네. 무지하게 다양하고 다 사실은 지금 얘기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그 초기 소설들은 정말로 그 아까 얘기한 그 성장의 길, 성숙의 길, 인간이 진정으로 탈바꿈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그린 소설들이 있고, 수레바퀴 아래서도 있지만 게르트루트라고 하는 그런 소설은 음악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 한 개인이 그
세상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물론 거기 양념처럼, 양념이 아니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있겠죠? 연애, 사랑. 그리고 또 하나 젊었을 때 재밌게 읽었던 게, 그때 그 아마 지와 사랑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그 원제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입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인데, 그것도 그건 일종의 구도소설이에요. 구도소설인데 한 명은 수사로서, 수도원의 책임자로서 구도의 길을 가는 친구, 한쪽은 예술의 길. 예술의 길인데, 그 예술의 길은 뭐냐 하면 속세에서 온갖 경험을 다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유격도 채우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쪽도 구도의 길은 그 대비되는 걸 보여주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많은데 마지막으로 남긴 대작이 유리할 유리라고, 그 토마스만의 마이산과 함께 그 인류 전체를 아우르면서 깊이 있는 고민을 그 다음 소설이 유리할 유리다.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얘기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은, 자, 세상이 점점 물질화되고 타락해가고 있다. 정신적인 건 정말 정신적인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이게 2차 대전 일어날 때 대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 같지. 그러면 이 정신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킬 거냐 라고 하는 고민이 만들어낸 소설인데, 그 정신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세상, 타락한 세상과 유리된 채 고결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치,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이 세상과 역사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인간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소설이 유리할 유리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죠. 그 너무 주제가 깊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높이 평가하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유리할 유리. 언제 시간 남으면 천천히 하루에 두 페이지씩 의미하시길 권합니다. 예. 작품마다 소재나 특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결국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이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변화, 그렇죠. 탈바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럼 감독님께서도 이 교수님께서 데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걸 들으면서 영화랑 좀 관련이 많이 있다고 느끼게 되시는 지점이 있었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학생쯤 되면 다들 데미안 한 번씩 읽어보잖아요. 저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도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좀 먹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니체의 철학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될 때쯤 돼서 다시 데미안을 읽어보니까, 그건 그냥 단순히 그런 그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뭐 어떤 성장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과 성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여지게 돼가지고, 아, 이거를 또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것과 함께 엮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영화를 그 연출하게 되었죠. 네. 그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헤세 자신이 그 자신의 작품을 본래 소설이 아니라 영혼의 전기다. 영혼의 전기. 소설이라는 건 개인의 물리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내 영혼의 변화, 전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헤세의 작품이 오늘날에도 생명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첫째는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영혼을 잃고 산다, 뭐 물질에 물들어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하더라도 영혼, 정신성을 향한 갈증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헤세의 작품 같은 것들은 영원하다. 그 당대의 현실을 가장 리얼리즘하게 그린 소설 같은 것들은 지금 보면 오히려 안 읽힐 수가 있거든요. 당대에는 가장 절절한 그 구체적인 얘기인데도, 왜?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니까. 그런데 이 영혼에 관한 얘기는 우리 후손이건 누구건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다면 언제고 지금 현재의 소설이 될 수 있다. 마치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읽힐 수 있다. 뭐 그런 그런 의미에서 에세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고전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정말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시대에 읽어도 정말 메시지를 유효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싶어지고 저도 그래서 뭐 위대한 개츠비라든지 작은 아씨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데미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데미안은 결국은 그러면 어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늘 작품 대할 때 그런데 그런 내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데미안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인간은 정말 정신적으로 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면은 별로 저기 읽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오히려 그냥 빠져서 이 소설에 나오는 싱클레어의 그 정신적인 과정에 동참을 하면서 그것 덕분에 내 삶, 나를 지금 안고 있는 내 문제들, 내 고통, 내 이것들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내면화하면서 그리고 그 저는 외면했던 나의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요 소설 덕분에 아까 얘기했듯이 빌드움스, 내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번 다르게 세상 보는 훈련하는 거죠. 뭐 보면서 그 훈련하는 건데 그때 이미지 구축할 때 이미지는 바깥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실 나라는 한 개인의 그 내면 외면 아우르는 인격체 하나의 그 독립된 개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자기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이미지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들한테 젊은 시절에 이 작품에서 열광했던 것도 아마 다르게 한번 세상을 볼 수 있는 내가 잊고 있던 걸 한번 보게끔 이끈 그런 길잡이가 된 소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데 그럼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목처럼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게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뜻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북한 군관의 대사에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이제 나는 이제 인민으로 자라서 인민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서 지금 군관이 되고 사실 이 이야기가 나 잠입자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군요. 맨 처음 장면 시작하는 장면, 불태우는 장면 있잖아요, 책을. 거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지금 현재 남한 사회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게 다. 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자본론과 뭐,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민주주의 관련으로.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만약 제가 그냥 거기서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좀 설명하는데 오해를 많이 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한 것이었고, 이야기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지금 당장 사실은 북한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변화, 깨달음,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이제 더 큰 단계의 성숙으로 이어가기 위한 깨달음의 과정,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렵지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혹시 나도 모르게 내게 씌워진 것은 아닐까. 아, 그렇죠. 편견은 아닐까. 혹은 내가 세뇌당해서 살고 있진 않을까. 그러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그거,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이런 정신적인 성숙 과정,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대상도 자유롭지 못해요. 모든 게 나한테 가장 익숙한 게 제일 큰 의심의 대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가장 큰 편견은 나한테 지금 가장 익숙한 거다. 뭐 이런 말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감독님 말씀하고 싶은 게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제 알이라는 건 뭐 하나의 세계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은 새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인 그거거든요. 근데 새라는 건 언제까지 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싶었었던 것들이죠. 데미안을 보면서 느낀 것들. 근데 실은 네. 인간이 이미 알을 깨고 나온 존재예요. 자궁이 알 속이야. 아니 그거 아 그죠 양수 터지는 게 바로 알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깨라 이거지. 정신적 표면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소설 데미안 그리고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시켜 보면서 굉장히 좀 풍성한 얘기 나누다 보니까 흔히 그냥 성장 소설이라고 이렇게 축약하기 쉬운데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좀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좀 입체적으로 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지금으로부터 더 알을 깨고 더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요님께서는 오늘 영화와 소설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고전 소설과 영화 그 영화에 관한 단편 영화를 다룬다고 해서 오히려 되게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고전은 고전이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고 소재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구나. 그리고 철학적인 면들도 포함해서 개개인이 갖는 생각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기 그 배우님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 매번 경험하면서 새로운 역은 맡을 때마다 변신하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구축한다라고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태어나는 게 전에 거 지워버리는 거. 일상적인 나 지워버리고 태어나는 거. 그것도 안 깨야 돼요. 맞아요. 배우로서도 되게 필요한 지점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소설 데미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알을 깨고 나온 새 연출하신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사실 제 작품을 가지고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처음 자리라 가지고요.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좀 뜻깊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걸 또 다시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는 다양한 시선도 있었다는 걸 느끼니까 연출자로서 좀 뿌듯함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기쁨을 느끼게 되네요.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게끔 또 다른 고전들을 참고해서 또 재밌는 작품 만들어 오고 싶어지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박지원 감독님의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고 그리고 고전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한 번쯤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더 많은 영화와 지식 콘텐츠들을 숏버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도서관과 학교에서 숏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다양한 영화와 지식 콘텐츠들을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숏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영화 작품들과 고전 소설 등 여러 지식 콘텐츠들을 함께 감상해보시고 더 풍부한 생각과 감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고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숏버스에서 영화와 지식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고전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숏버스를 통해서 영화 알을 깨고 나온 새 그리고 데미안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현재 도서관과 학교에서 숏버스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읽었던 고전들을 다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화와 고전과 같은 지식 콘텐츠를 숏버스를 통해서 즐겨보세요.